카드 업데이트 후에 복학고만 안 했어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지오별에는 지능이 붙어있어서 전체 트랙딜은 낮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렉트릭 쇼커 딜량은 오히려 증가해서 딜량 감소가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딜링 방법으로는 디토네이터를 끄고 앱솔루트와 디토네이터를 번갈아가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몬스터 위에 깔리는 트랩들이 바로 터지기 때문에 디토네이터 미사용으로 인한 딜량 손실이 있었죠. 새로운 트랩 카드는 멀리 설치한 트랩들을 몬스터에게 모두 꽂아 넣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또한 이 폭발 스킬은 사거리가 길어요. 펄스보다 좀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 정도 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